저는 사실은 제가 한 20년 만에 처음 이 광주를 왔는데요. 제가 영암이 고향입니다. 영암이 고향이고, 우리 목사님을 제가 이제 배우는 게 제시카의 목사님. 제시카의 목사님, 이제 설교, 이게 집회하실 때, 황금 옷을 입고 보좌에 올라가시는 그거를 너무 사모해서 대단하신 분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오게 됐는데요. 이제 목사님이 여러분 예를 들면 목사님께서 여러분 앞에 생수의 강이 임할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선포하는 그 음성이 아버지께서 보장하셔서 그대로 이 뱃속에서 생수의 강, 여러분 혹시 안포제렘 아십니까? 안포제렘? 그 액체 소화제 안포제렘 아시죠? 그것이 배에서 발원을 해서 온몸을 두루 도는 그 생수의 강이 실제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를 들어 불을 얘기하시면 실제로 불이 임하는 거고,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하시면은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흐른다는데, 사실은 안 흐르면은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은 사실은 죄송하지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또 목사님의 얼굴을 보시면 얼굴에, 지난번에 말씀하신 여러분도 제시카의 목사님도 아시지만은 또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케빈 제다의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그 목사님의 이마에도 왕관이 엄청 크게 있어요. 그런데 그 왕관이랑 동일한 왕관이 우리 목사님한테도 계세요. 그리고 목사님의 두 눈은 십계명의 두 돌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돌판인데, 그 돌판에 코 꿰지셨어요, 목사님. 이렇게 송아지가 코 꿰기 때문에 고들에 가야 되듯이 이두 돌판에 코를 꿰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 게 있고, 또 목사님은 이제 주의종으로 이렇게 나와 계시는데 얼굴 자체가 하트 모양이세요. 그래서 사랑의 종이신 거예요. 하트. 그래서 정말 그게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 열리셔서 보면은 사랑의 종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정말 귀한 곳에 계신 거고, 또 목사님께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손방패가 계세요. 손방패.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이 말씀 있죠? 그런 것처럼 방패는 기본적으로 계시겠지만은 개개인적으로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손방패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앞에 그럼 내가 제가 본게 손방패냐고 물어봤더니,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방언이 영어예요. 그래서 이제 통변을 해서 그랬더니 아멘이라고 하셔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손방패가 계시고, 또그 유다지파의 사자 같은 게 머리를 잡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에서 결여됐을까?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그런데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고, 아버지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종이시고, 또 아버지께서 이제 들어쓰셔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향해서 이 거룩한 복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지막 원대한 꿈을,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시는 게 꿈이신데, 그런 꿈을 이루시는 목사님이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